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을 맞아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고려대학교에 보여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가 세계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우 한분한 한 분이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모교의 이름을 드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학교 전체 구성원의 노력과 교우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고려대학교는 영국의 권위있는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세계 유수대학 4,7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재작년 세계 98위에 이어 작년에 90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력 그리고 교수님들의 활약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고려대학교가 민족의 대학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의 대학으로 우뚝 선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교우의 장학금 후원뿐 아니라 SK미래관과 같은 건축기금, KU프라이드클럽 소액기부운동 등 교우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정성이 더욱 돋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2017학년도에는 우리나라 대학 모금사상 초유의 기록인 한해 1천억 원 기부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러한 정성을 기반으로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고등교육 혁신의 길에 가장 앞서서 달려왔듯이 올해에도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최첨단 융복합 의학센터, 1단계 공사와 정밀 의료 사업단 사업의 완수로 명실상부 최고의 연구 중심 병원 물론 융합연구원, 케이유메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세종 캠퍼스의 가속기 ICT 융합관과 산학협력관 등 연구와 기술사업화의 앞장서는 21세기 대학의 면모를 갖추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도 교훈님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 국내 대학 최초로 디지털 노너스 월을 설치하여 학교를 위해 기여해주신 공적을 터치스크린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학생들이 선배님들의 공선 사후 정신, 모교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고향인 모교를 그리워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우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고대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개척 정신으로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고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